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.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한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에 출마를 할까일 텐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자신이 영입했지만 낙선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고 역시 본인이 영입한 김영주 전 부의장도 만날 예정입니다. 광폭 행보의 이유가 있을까요? 정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 이어 지난 3일 총선을 함께 뛴 당직자들과 정기적으로 보자며 만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도 광폭 행보를 이어갑니다. MBN 취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일주일 내에 자신이 영입했지만 낙선한 오선 이상민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은 또 선거 직후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등 낙선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정말 수고했다, 정말 죄송하다, 힘든 싸움을 했는데 고생했다고 격려하며 먼저 만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회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여권 대선 주자들의 강한 견제가 한 전 위원장을 불러내고 있다고 봤습니다.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. 네. 당내에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. 한 친한 의원은 MBN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언론 노출이 더 잦아질 것이라 귀띔했습니다.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비대위 구성과 전대룰 개정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.